서울이 오더라고요. 서울 와갖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래 만나니 참 좋네요. 옆자들이 만나고 옛날 친구 만난 것 같은데 옆전 앞에 영동 세탁소 진짜? 옆전 앞에 영동 세탁소 하다가 시내 났다고 그래 영동이라고 어머머 옛날에는 다 거의 다 별칭 다 그랬지 영동 세탁소 기억하셔? 맞아 생선팔던 집 생선팔던 생선보살이고 세탁소 하셨어? 어 양포이 보살비고 생선팔던 아 괜찮아 아니 있잖아 이모 왜 그래? 옛날에 춤 디저트 춤 한번 추고 하셔 디저트 아 잘 탔지 엄마 맞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 집 정리도 좀 하고 그릇도 다시 단장해가지고 구정제사 잘 지내고 갑진년 드디어 짜자잔 하고 새해 밝아오는 해부터는 다시 또 시작을 하셔야죠 연휴 기간에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가족들 부모 형제들 만나서 웃음꽃도 많이 피우시고 재밌는 또 뭐 윷놀이도 하시고 고수도 보면 안 됩니다. 술은 가하면 싸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흥겹게 구정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또 이렇게 고춘자가 카메라 앞에 이 감독님이 불러앉혔습니다.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궁금증이 좀 뭐가 있어서 생뚱맞게 나를 또 호출을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콩띠듯 팥띠듯 뛰어왔습니다. 지금서부터 재미있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물어보는 대로 충실히 대답을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불렀느냐 대답해봐라 물어봐라. 아 어머니 요번에 이제 구슬도 이제 한번 하셨잖아요. 근데 조상 구슬 하다가 예전에 좀 아셨던 분인가요? 제 제자분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시내 판단을 짓느라고 구슬하는데 참 세상은 넓고 좁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금방 신받아가지고 한참 콩인지 된자인지 뭐 똥인지 뭐 뭔지도 모르고 들고 뛸 때인데 그때의 한참 선배님이신 어머님이 무속인이었어. 엄마가 친정 엄마가 임 선생님인데 무속인이었는데 우리 신 선생님보다도 한참 선배시니까 이제 내가 구슬 뛰면 그렇게 같이 이제 구슬하고 이랬는데 그분의 딸이 어머니 몸이 아파서 어머니 신에 갈래를 짓느라고 구슬했는데 이제 뭐 자기 엄마가 뭐 나도 태백에 살았어요 우리 엄마도 신 모시고 했어요 이 정도까지만 알았지 그분인 줄 몰랐지 근데 그분인 거야. 내가 장군도 내가 얼마나 잘 지내지 몰래요. 장군 나를 좀 한번 줘보자. 네, 이게 익숙한 장군. 아이고 이 야야 이리 와봐라. 네. 이리 내가 이제 구실을 하려면은 이리 이게 구실 이리 해야. 다음에가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이제. 한두 푸시고 아이고 푸시고 아유 넘어져
거기 시작하라. 예. 여기 한번 또 들여봐서. 예. 구슬 하나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언니야. 구슬 하려면 머리 빼준다 그래. 니나, 구슬 하려면 나 멀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구슬 할 줄은 니는 몰라, 이렇게 가. 아니, 저, 아까 그 연도이한테 물어봐라. 구슬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연도이한테? 어디 가셨는데, 뭐. 뭐. 이래 구슬 이래 앉아갖고 이래 하지. 그 여자 선생님 오라 해보라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시는데? 어디 있겠지? 아 가르쳐준다고 오시라네. 아유. 나 미치겠네. 이 구슬 하려면 가르쳐준다. 이모 말명. 이모 말명 이제 하지마. 아니 말명이 구슬 이래 하려는 거좀 구슬 가르쳐줄래? 하네 알고 알지 못해. 아이고. 아니 근데 이제 이모 그런 거 말명꾼 하지마. 어? 말명꾼 이제 안 해. 말명꾼 안 해? 이모는 이제 이런 거 벗어야. 벗어야. 저기 뭐야 사우도 안 아프고 딸도 안 아프고. 내가 이거를 꽃을 참 잘 만들어. 이게 뭐 이 다 어디는 나 다 손으로 오래 갖고. 손으로 다 오래 갖고 한 거야 나도. 우리 손으로. 내가 이번에 한 거잖아. 아 이게 손으로 오래 잘 오랬다고. 그래. 참 잘했다. 마음에 딱 들어. 나유 정갈이 딱 들어. 마음에 딱 들어 정갈했다. 저 이거 좀 봐봐 전도 이마에 남아. 그러니까 말이야. 이모 오시게 하려고 옷 샀대. 사오가 사입했대. 우리는 옛날에 깔깔이지 깔깔이. 깔깔이도 또 돈이나 있으면. 맞아 깔깔이도 돈이 있으면. 깔깔이는 돈이나 있으면 해냈지. 예 다우다로 해있고. 다우다 천은 얼마 주는 중이야. 아이고 옷도 참 이쁘게 잘했다. 아이고. 안착도 옷이 좋아. 와 아까 첨 쓰시니까 옛날 솜씨 하나도 안 죽었더만. 하나도 안 죽지. 그대로. 난 이보다 더 잘 죽기. 왜지 저보다 잘 치지? 그래, 나는 서울 와서 살아요 이모. 그래 얼마나 좋나 이렇게 출세해서 있으면 얼마나 좋나. 서울 오더라고. 아이고 서울 오더라고요. 서울 와갖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래 만나니 참 좋네. 참세월아 옆자들이 만나고 옛날 친구 만난 것들. 맞아 역전 앞에 있어. 역전 앞에 그 영동 세탁소. 진짜? 그래 역전 앞에 영동에 영동 세탁소 하다가 무슨 시내 났다고. 그래 영도이라 그래. 어머머. 옛날에는 다 거의 다 별칭 다 그래. 영동 세탁소 영동이고. 맞아 생선팔던 집 생선팔던 집 이름 생선보살이고. 세탁소 하셨어? 어 양포이 보살도 있고. 세탁소 하셨어? 아 진짜야. 아이고 집도 참 좋다. 옛날에 이런 집에 살았으면 대박이다. 맞아, 옛날에 이런 데가 더 어딨나. 옛날에는 사는 집에다가 그냥 상 하나 밥상 차려놓고 그래 구슬하고 그랬지. 맞아 그랬어 우리 때는. 이리 밥상도 큰게 어딨나 두 개 세 개 겹치고 안 되면은 문짝 뜯어갖고 굴타고 맞아 문짝 뜯어가지고 상체에서 그래, 맞아 이모 내고 맞아 우리 문짝 뜯어가지고 이제 상 밑에 부르고 깨워놓고 참 완전 친구 그렇게 상체에서 맞아 상이 없는 집에는 문짝을 떼야 돼 진짜 문짝 뜯어가지고 밑에 부르고 놓고 앞에다 채우고 너들 지인 이런 게 어딨나
저 위에다가 그냥 징을 끈을 쭉 다. 아, 이렇게 맞아, 맞아. 날아가서 돼지 제일 높은 데 치고. 너도 참 못 받았다. 아까 있었는데 왜 꼭 왜? 아, 더 늘고 싶어? 아니, 있잖아. 이모. 왜 그래? 옛날에 춤 티셔츠 춤. 한번 추고 가자, 디스코. 아, 잘 탔지, 엄마. 맞아. 추고 싶어. 아니, 이거. 어떻게 쳐봐, 같이. 말고. 같이. 아이, 애들이 많은데 뭐. 어, 해봐요, 엄마. 해봐. 그럼. 해봐. 누구랑 같이 해봐. 이제 내가 우리 인서바이도 안 아프게 하고 우리 새끼들도 하나같이 다 걷어주고 또 보니 좋고 아니요 그래 이제 아이고 내 오늘 진짜 참 맨 10년 만에 신나게 놀고 간다. 내가 이 어른들하고 일을 할 때는 정말 한 번은 진짜 있었던 사실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태백산이 굉장히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야, 태백산에. 촛불을 켜놓고 구슬하고 이랬어, 우리가 항상. 이제 촛불을 켜놓고 구슬하다 보니까 새벽 한 2시나 3시 되면 배가 고파.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감자를 이제 이렇게 깎아갖고 쪄서 야식을 먹고 이렇게 굳하고 이랬을 때, 그리고 밤새기를 하고 이랬을 텐데, 굿당에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한 분 일해주는 분이 계셨어. 배가 너무 고파서 주무시는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배가 너무 고프니까 할머니 우리 감자 좀 쪄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 쪄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감자를 이 노인네가 깎아가, 방에서 깎아가. 불을 떼고 이제 이 노인네가 감자를 쪄갖고 한 사나를 준 거야. 그래 줬는데 감자가 촛불 비치니까 감자가 색깔이 잘 안 보이잖아. 촛불 밑인데 난 이러 보니까 감자가 이상하게 색깔이 누르꾸리하고 풀이 딩딩하고 이래 감자가. 이제 이 어른들이 다 같이 앉아서 이제 뭐 먹어야 또 구슬하니까 감자를 먹으려고 이제 젓가락으로 이제 어른들이 하나씩 감자를 찍어가지고 이제 들고 니도 먹어라 이러면서 나를 이제 이모가 주는 거야. 근데 이러 보니까 감자 색깔이 영 이상하게 생겼었는데 내 생각에 이 감자를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모들이 먼저 먹어봐 이러니까 왜 이러는 거야. 아 그냥 난 먹기 싫어서 감자 색깔이 이상해. 이모들이 먼저 먹어봐 잡숴봐요 이러니까 지랄하네 이러면서는 이 할머니들이 먹으려 하는데 내가 순식간에 고동자가 실려가지고 내가 모시고 있는 동자가 실려가지고 할머니 먹지 마 탁 친 거야. 감자를 탁 치면서 할머니들 먹지 마 이러면서 탁 치니까 이 새 할머니가 감자를 찍고 있던 감자가 세 개가 당에 다 떨어진 거야. 그러고는 감자 먹지 말라고 탁 덮은 거야. 그래 놓고는 내가 벗고로 뛰어나갔어. 할머니 벗고 가가지고 그 감자 쪄준 할머니 보고 할머니 이 감자 뭐 넣고 쪘어? 뭐 넣었어?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들 요거 잘해. 미친년 뭘 넣기는 뭘 넣어? 다운을 넣었지래. 옛날에 감미를 보고 다운이라 그래서 다운. 다운하고 소금하고 넣고 쪘는데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할머니 어떤 거야? 어떤 양념통이야? 그러니까 이걸 넣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 들고 보니까 지약이라고 섞여져 있는 거야. 지약. 강원도 쪽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잡표라고 동에서 지약을 내줘. 넣어놔줘. 이 할머니가 이 지약을 받아가지고
그 소금, 설탕, 감자 이리 있는 데다 앞에다 내버린 거야. 오늘 저녁에 지약을 다 놓으려고. 모르고 이 할머니가 잠결이라고 하지 지약을 감자에다 뿌려갖고 감자를 쪈 거야. 그러니까 감자 색깔이 시퍼렇고 누렇고 막 붉고 이런 거야. 할머니 이거 지약이야. 여봐 이거 지약이잖아. 할머니 얼굴이가 노래지면서 누구 먹었냐는 거야. 내가 다 감자 먹으려니까 다 치고 내가 나왔어. 이거 못 먹게 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아이고 야야 잘했다 이러고 들어가니까 들어가가지고 야야 내가 모르고 미쳐가지고 야 지약을 넣어. 지약이 나는 다운인 줄 알고 넣었다 그래가지고 그 지약을 다 없애고 지약 치우고 감자 하나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모가 날 보고 막 웃으면서 고를 때는 쓸만하네. 영도 인연이 진 안 죽으려고 우리 보고 먼저 먹으라 했다가 지 붙들래 갈까봐 감자를 못 먹게 했다고 이모가 그랬다 그랬잖아 그지? 죽은 귀신이라도 들어봐 맞지? 그때 그래가지고 감자를 안 먹고 구슬했어.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이모들이 나를 얼마나 애동이 때 나를 호루뺑 배르시겠는지 겨울에 산중에 그 태백산 꼭당에 데리고 올라가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 소금하고 된장만 가져가. 산에 기도로 3일 가지. 소금, 된장, 하얀 비누로 있지 비누로. 김장하려고 하면 김장 담는 비누로 있지. 그런 비누를 하나씩 갖고 가. 그래가지고 왜 가져가 줄 아냐? 그 비누를 떼게 가지고 요쪽 돌에다 놔놓고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놔놓고 그 비누를 밑에서 기도를 하라 그래. 비누를 밑에서 이슬 안 맞게 거기서 이슬 안 맞게 기도하다가 잠이 오면 돌바위 사이 들어서 자는 거야. 돌바위 바위 밑에다가 자고 이제 밥 먹을 때가 돼야 될 거 아니니. 근데 밥도 금방 해갖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니. 요만한 냄비를 가지고 청솔깨비 있자. 겨울에 청솔 나무 겨울에 소나무는 겨울에도 새파랗잖아. 마른 나물 가지고 불을 때면 밥이 얼마나 잘 되겠냐. 꼭 그 청솔깨비 그거를 꺾어가 그걸로 밥을 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마지가 밥이 잘 되고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니니 그지? 절대 못 먹지. 요거를 산신에다 바치는 거야. 그 추운 겨울에 바쳐놓고 할아버지요 빌고 하다 보면 30분 40분 흘러 그럼 이 밥이 식었어 안 식었어. 요 식은 밥을 먹는 거야. 할아버지 다 먹었는 밥을 그걸 갖다 놓고 뭐를 해 먹느냐. 맹물을 떠가지고 된장 한 숟갈 풀어가지고 명태포도 할아버지한테 바쳤다가 그 이튿날 나가면 고녀의 새끼 반은 잘라먹어. 진짜 잘라먹어. 대가리만 남겨놓고 그럼 그 대가리를 있잖아 돌로 막 쪼자가지고 그 뭔가 명태 대가리 있잖아 그것만 거기다 넣어가지고 소금으로 간마차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그 추운 밥도 그 뭐 덜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밥 먹고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불을 때면 손을 가지고 놓기면 똥자바리가 너무 추운 거야. 똥자바리 갖다 들이대고 불 때다 보면은 똥자바리에 불 튀가지고 저는 옷이 뻥꾸가 다 나. 나는 여 뒤에 허벅지 여 두 군데도 튀었어. 왜? 너무 추우니까 다리를 그 불에다가 다 다리를 대고 쨔쨔데 그 나무가 타던 나무 끝에 미리가 불이 없는 줄 알고 떼다가 그 나무 끝에 미리가 불이 들다 있은 거야. 옷을 타고 들어가고서 살을 익은 거야. 살이 익어도 몰라 너무 어르니까. 그리고 우리 시절 때는 일하러 가면 언제 가정집에서 구슬 많이 해서 굿당이 없었어 그때는. 그럼 구슬하러 가잖아. 그러면 상이 없는 집이 너무 많아. 왜냐면 옛날에는 이런 수댕으로 되는 동그란 방상 있잖아. 그거 놓고 밥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상이 없잖아. 굿당을 차려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온 집안을 돌아보고 도저히 안 되면 문짝을 띠가지고 문짝을 띠고 밑에다가 돌 같은 거 부르꾸 같은 걸 이렇게 네 개를 세워 아래 양쪽 구석에 이렇게 세우고 문짝을 탁 올려놓으면 상이 돼. 그 위에다가 종이 깔고 상을 채리는 거야. 상을 채래. 그리고 이 물 뜨는 그릇 이런 거 없잖아. 다 나온다 그지 뭐. 이만한 다라이, 이만한 다라이, 냄비, 바가지, 플라스틱이 바가지 이런 게 다 나와. 근데 그런 데다가 나물 담고, 진짜 나물 담고, 쌀 담고, 다라이 떡 담고, 접시가 없어. 떡 담고, 그리고 채리고 하고 해서. 와,
우리는 그럴까? 지금 애동제자들은 몰라! 모르기도 모를 텐데 옛날처럼 어머니 시절처럼 하라고는 못하겠네요. 못하지. 절대 못한다. 그런 시절에 지금 애동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못해. 그 이 어른이 그날 왔던 영가가 나하고 다 그렇게 댕기면 그때 또 어른이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사후에도 있다라고 믿어. 왜냐하면 그 영가를 보고 물었잖아. 이모 돼지보살은 만났어? 여체박보살은 만나봤어? 분단지 이모는 만났어? 생선보살은 어떻게 됐어? 내가 물으니까 다 보고 있다 하잖아. 고맙지 그죠? 돼지보살, 여체박보살, 분단지 박보살 다 만났어? 아이고 김보살. 아이고 그 애들도 그 애들대로 다 바빠. 제자를 불러주러 다닌다고 바빠. 돼지보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다영이 선생님은 그 사람을 모르지 누군지를.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술을 먹어. 이 소리에 깜짝 놀라서 아 만나는구나. 아 사후가 있구나. 나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아 사후가 있구나. 아 그래 좋아. 고춘자도 죽으면 다시 무당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뛰겠다 생각을 한 거지. 만나보니까 너무 옛날 생각이 나고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고 진짜 나를 이뻐하셨던 분들인데 너무너무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서 정말 아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언제 어느 시에 어느 자손을 만나도 떳떳하게 만나야 되겠다라는 걸 내가 절실히 느꼈지. 어느 날 하는 날 내가 어른들 옆에 선배님들 옆에 임원들 옆에 갈 때는 담배도 많이 사가고 한복 기지도 많이 끊어갈 끼고 보선도 많이 해가지고 갈게요. 많이 해가지고 가서 푹푹하게 입으시도록 우리 같이 모여서 구타로 댕기도록 만반의 준비를 내가 103살 되거든라 글로 갈게요. 그때 우리 만나가지고 내가 굿당 크게 지가지고 오시는 손님들 그냥 밥도 잘 잡숫게 하고 그냥 차도 탁탁 태워주게 하고 이렇게끔 준비를 싹 해가지고 103살에 갈 테니까 옛날 얘기하면서 이모들 잘 계셔? 딱 그때 가서 우리 보는 날 사후 세계에서 만납시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아주 즐거운 그저 하루 되시고 즐거운 달 되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